최초의 귀한 모임에 참여해서 기분이 흐뭇합니다. 예상외로 귀한 분들이 많이 모여서 아주 제가 놀랍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 뭐 불경기 이런저런 일로 많이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는 때에 여러분들이 밝은 얼굴로 열심히 모여주셔서 한국교회 미래가 밝다는 생각합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 읽습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미래로 나아가려면 세 가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세 가지를 반드시 갖추어야 우리가 꿈꾸는 선진 통일 한국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 생각합니다. 첫째는 국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국가의 이념, 정신,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최근에 많이 흐트러져서 많이 염려를 하게 합니다. 우리 국채에 간결하게 말해서 네 가지입니다.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둘째, 열린 시장 경제. 열린 시장 경제를 위해서는 기업가들이 마음 놓고 기업할 수 있는 기업 풍토. 세 번째는 인권에 대한 존중. 네 번째는 법치 국가입니다. 이 네 가지를 분명히 해서 이 나라가 새로운 발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국가의 목표를 이루는 데에 다섯 단계가 있다 생각합니다. 다섯 단계 중에 세 단계는 성공적으로 성취했습니다. 남은 두 단계가 문제입니다. 남은 두 단계를 맞아 달성하려면 지도력의 교체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중에 첫째는 국가 지도 이념, 국회를 분명히 하는 것. 둘째는 그런 국가를 건설할 지도력을 분명히 새롭게 뽑아 세우는 것. 지도력의 교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3월 9일 선거가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남북이 협력을 해서 남한의 기술 경영, 북한의 노동력 자원을 합치면 한 10년 과도기를 지나면 세계 5대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먼저 나라의 지도 이념, 국채를 분명히 하는 것, 바람직한 지도력을 교체하는 것, 셋째는 남북 간의 바람직한 협력관계. 10월 1월 5일, 10일 또 14일인가 미사일을 북한이 사올렸는데 심상찮은 미사일입니다. 특별히 10일에 쏜 미사일은
마하 10이라 그래서 마하는 운속의 10배 그 미사일도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꼬불꼬불 그렇게 오기 때문에 떨어뜨리기가 어렵다 합니다. 그런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아마 어떤 기자가 우리 야당 후보인 윤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남북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물은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가 대답하기를 선제 공격을 해야지요. 북한이 미사일을 남한을 향해서 쏜다는 것이 확실할 때 그때는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해야지요. 그건 내 생각하고 꼭 같습니다. 유일한 정답인데 어쩐 일인지 여당 쪽에서는 그걸 전쟁광이다 이렇게 떠들어서 시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국적이 북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적인가? 정답을 말하는데 무슨 전쟁광이야? 그러면은 북한에서 미사일에다가 소형화된 핵을 장착해서 발사하면은 1분 만에 서울에 도착해서 폭발합니다. 그럼 선제 공격에서 없애야지 그냥 두자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인사들이 이 나라의 지도력을 잡아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자, 내가 서두에 우리나라의 목표 선진 통일 한국을 이루어가는데 다섯 가지 단계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세 단계는 성공적으로 도달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단계는 산업화입니다. 산업화. 거기는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하셨지요. 거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시작할 때에 너무 돈이 없어서 미국에 좀 꿔달라니까 케네디가 거절하고 일본에 좀 꿔달라 해도 거절하고 할 수 없이 독일에 요청을 하니까 그냥 거둘 수는 없고 광부들 보내고 간호사들 보내면 그 사람들 노동력을 담보로 해서 돈을 거둘 수 있겠다. 그래서 파도 광부가 갔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갔습니다. 간호사들이 가서 독일 시체 닦고 야간 근무하면서 손톱이 빠지도록 일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 닦고 산업 시설을 만들고 했습니다. 광부들이 지하 100m 내려가서 거기서 참 뜨거운 데서 일해서 국가 건설에 보탬을 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초청 방문 갔을 때에 광부들 간호사들 모임을 먼저 가졌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애국가를 부르는데 울음바다가 터졌다 그럽니다. 대통령 부부도 울고 간호사들도 울고 광부들도 울고 울음바다가 터져서 애국가를 제대로 부를 수 없었다 합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해외에 나와서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 나라 만드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연설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수출 1억 달러 달성한 게 1964년입니다. 1억 달러, 64년 10월 30일에 1억 달러 달성했기 때문에 그날을 수출의 날로 이름 붙이고 그 뒤에 1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가는데 30년 걸려서 1994년 10월 30일에 1000억 달러 수출 도달해서 30년 만에 1000배가 늘었기 때문에 세계 역사상 최고 단기간으로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 과정 산업화를 거쳐서 감사하게도 민주화를 달성했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세운 것은 뭐 부모할 것 없이 이승만 박사지요. 통일 직후, 저 해방 직후에 1945년 해방 직후에 미 군정청이 국민 여론조사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신생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로 가야 되느냐, 민주주의로 가야 되느냐, 미 군정청이 조사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78%가 공산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미 군정층이 놀래버렸습니다. 왜냐? 일제 억압 밑에서 하도 고생하고 지주 밑에서 수탈당하고 친일파들 득세에 고통당했기 때문에 소작인들한테 땅 주고 평등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해야 되겠다. 그게 78%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박근영이라는 아주 유능한 공산주의자 지도자가 있었는데 조선공산당 당원이 100만이 100만 그대로 가서는 우리가 공산화가 됐지요. 근데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아니다. 앞으로 세계는 자유민주주의자라야 되지 공산주의는 안 된다. 고집스럽게 주장해서 공산화될 나라가 우여곡절을 거쳐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시작됐습니다. 나는 그 과정에서 공부해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 첫 국회가 1948년 5월 31일에 열렸는데 그걸 재헌의회라 그럽니다. 200명 회원 중에서 제주 4.3 폭동 사건으로 2명은 못 오고 198명이 재헌의회에 모였는데 첫 순서가 임시의장 뽑는 거였습니다. 임시의장으로 뽑힌 분이 이승만 장로입니다. 이승만 장로가 임시의장으로 뽑혀서 단상에 서자 말자 딱 첫 마디가 역사적인 말입니다. 신생독립국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헌의원 중에 종로구 출신 이윤영 국회의원이자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윤영 국회의원 목사님께 이승만 장로가 지명하기를 이윤영 동지께서 나오셔서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회 도서실에 가면은 전부 국회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가서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대한민국이 기도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198명 국회의원들이 뭐 사회주의자도 있고 불제자도 있고 유학자도 있고 다 섞였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자발적으로 일어서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뭐 종교 차별이니 이런 거 전혀 없이 국회의원 전원이 자발적으로 일어서서 이윤영 의원 목사님의 기도에 그렇게 참여했습니다. 세계 사회 드문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기도로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현대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면서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를 잘못 이끌었습니다. 130년 역사에 3분의 2 이상이 교회를 이 나라의 현대화의 주역을 담당했는데 한 3, 40년 전부터 교회가 부흥되고 축복받으면서 교회가 직무유기했습니다. 무슨 직무유기냐? 학교 교육은 정교조한테 맡기고 노동운동은 처음에 우리가 산업선교운동이 있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정교조한테 민주노총 민주노총 처음 세울 때는 권용무기라고 교회 집사가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권용무 말에 의하면 얼마 지나니까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내려와가지고 수사파 얘기해야 돼. 주체사상으로 나가야 된다. 근데 노조원들이 꿀이 쏠리더래요. 자기는 사표 내고 사회주의 국가들을 2년간 돌았대. 돌고 나서 아,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안 되는구나. 노동자도 잘 살려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해야 되는구나. 깨닫고 이제 내가 뉴라이트 운동할 때 저도 같이 일하게 해주세요. 내가 후임으로 맡겼는데 그만 과로로 죽었습니다. 아까운 일이지요. 우리가 이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교회가 주도했습니다. 70년대까지 민주화 운동에는 목사, 기독교 청년들,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 때 뭐 감옥도 가고 했습니다만, 민주화 운동에 앞선 사람들이 거의 크리스찬들이 3분의 2 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이후로 광주 사태, 신군부 운동 등장하면서 민주화 운동 세력이 변질돼서 거기에 주사파가 침투해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자는 민주화 운동이 친북 주사파로 기울어진 겁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교육 전통은 종교주한테 밀리고 노동운동은 민주노총한테 밀리고 더더구나 정치계는 민주세력이 여당, 야당, 보수, 우파, 진보, 좌파 서로 상생하면서 정권교체를 해나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주사, 친북, 친중 세력이 세력을 잡아가지고 이 나라를 변질시킨 겁니다. 국민들이 어하고 모르는 사이에 딴 세상으로 내가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보호하사 안지 망가지는 걸 멈추게 하시고 이제 또 3월 9일에 선고도 하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치와 종교는 다르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목사, 장로, 크리스찬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하나님이 주요 부여하신 인권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우리 후손들한테 뭐 김정은 장군님 뭐 만세 이런 세상 바꿔줄 물려줄 수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은 민주화 운동이 제자리를 찾아서 제대로 백성이 주인이 되는 세상 만드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아멘. 그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끔 내가 설교를 하면 목사님은 왜 강당에서 정치 얘기하십니까? 근데 나 정치 얘기한 적 없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맨날 정치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권,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존엄성, 자유 이걸 내가 말하지 정치, 정당 정치, 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나 국민의힘 그거 참 불만이 있어요. 뭔 당 이름을 그렇게 자꾸 바꾸고 샀는지. 아주 이름도 그렇게 자주 안 바꿔요. 뭐 지금 나 국민의힘 맞지요? 당 이름이 하도 바꾸고 사서 뭔데 그렇게 당 이름만 자꾸 바꾸었냐. 사람이 바뀌어야지 뭐 당 이름 바꾼다고 됩니까? 그런 걸 좀 정신이 똑바로 차려가지고 국민들이 속을 시원하게. 여러분 옛날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목민이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백성이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간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통하죠. 물론 차원은 다르지만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교회가 중요하지요. 우리 교회가 백성들의 영혼의 안식처. 교회 오면 희망이 생기고 이 나라가 잘 되었다. 세계 선진국이 돼가지고 5대왕 6대주의 선교사도 보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럼 긍지를 심어줘야 안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많이 반성하고 이번에 코로나19 중국 폐렴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비대면 예배 그래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간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자숙하는 기간, 고칠 거 고치고 버릴 거 버리고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고 코로나는 어차피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물러나고 난 뒤에 우리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시대 그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고 세 번째 정보사회를 이루었습니다. 꿈도 꾸지 못하던 거지요. 지금은요 제가 해외 나가면요 코리아 그럼 기술국가 하이테크 나라지 반도체 조선 자동차 철강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이 있습니다. 원자력 기술 세계가 알아주는 기술입니다. 세계의 기술국가로 지금 인정받는 겁니다. 정보사회와 1883년에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께서 그 반도체 공장 세우려고 그럴 때 전부 반대했습니다. 삼성 임원들도 반대하고 일본도 미국도 다 반대했습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이 아니다. 미래의 산업은 반도체가 쌀이다. 이게 없으면 이 나라가 미래가 없다. 그래서 그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던 이야기가 고암 자스전에 나옵니다. 그런 기업가들을 우리가 박수 쳐줘야 돼요.
거라고 국민의 영으로 받들어줘야 됩니다. 그 우리가 그걸 기업하는 사람들 기죽이는 그런 풍토는 이건 아주 참 역적이 역적. 그래서 우리가 정보사회를 이룬 거 아닙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신생독립국가가 110나라가 넘습니다. 110나라 넘는 신생독립국가들 중에서 우리처럼 산업화, 민주화, 정보사회화를 이룬 나라는 우리가 제1등입니다. 정말 세계에 자랑할 업적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과 옛날에 친했습니다만 뭔 말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다. 누구한테 무슨 역사 교육을 받았는가? 애국화된 삐뚤어진 역사관 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바른 역사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역사를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손주들이나 자식들 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 한번 보십시오.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한번 보십시오. 초등학교 도덕교과서 한번 보십시오.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다인데 자유가 빠졌어요. 우리 모르는 사이에 그냥 민주주의입니다. 자유가 빠졌어요. 그냥 민주주의면 민주주의 종류가 있습니다. 인민민주주의, 수령민주주의, 뭐 교도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여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건국의 기초 이념입니다. 자유를 누가 왜 뺍니까? 벼락 맞을 녀석들이지요. 내 말이 뭐 지나칩니까? 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인데 자유를 빼고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발해야 됩니다. 교회는 일제시대부터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순교자를 내고 피 흘리고 여러분 뭐 지켜온 교회인데 지금 와서 우리가 조상들의 우리들의 참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도록 해가지고 나라 이만큼 일으켰는데 지금 와서 엉뚱한 나라로 엉뚱한 사람들이 꿈을 가가 되겠습니까?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아까 읽은 성경 말씀 시편 33편 10절에서 9절 말씀 지금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시편 33편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도다. 무슨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무슨 전체주의니 하나님이 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냐 눈으로 보고 하려고 여러 번 갔습니다. 내가 북한 낮은 선봉에 농장을 했습니다. 농장 배정 받아서 농장을 아주 좋은 농장을 꾸몄는데 잘 되니까 나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시인민위원장 시장입니다. 아니 시장님, 인민위원장님 농사가 이렇게 전보다 수확이 5배, 6배 나오는데 왜 그만두라 합니까? 그랬더니 인민위원장이 김선생 솔직하게 말하겠소다. 너무 빨리 잘 되시오. 천천히 잘 되셔야지. 소문나고 인민들이 변화하고 막 하니까 평양에서 지시가 내려가소다. 내보내라. 그래서 왔시다. 그래서 그만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정권은요 백성들의 잘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자기들의 권한을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려는 정권이지
학생, 백성들 위한 정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문제 해야 될 일에 최고 간단합니다. 저는 뭐든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정은 그 공산당 정권을 바꿔야 됩니다. 반대 없으시지요? 예. 그 바꾸지 아니하고는 남북회담이니 평화회담이니 종전선언이니 실경설입니다. 그 정권을 바꾸고 북한 2200만 동포들을 우리처럼 인권을 누리고 자유롭게 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대로 놔두고 뭐 협상하자, 뭐 종전하자, 쓸데없는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데올로기 사상을 바꾸신다. 11절 말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려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예수 아시아, 평화로운 아시아, 아시아의 번영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해야 될 미션,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요, 우리가. 그리고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다고 뭐 기독교 국가가 되자는 게 아닙니다. 옛날 이승만 대통령은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개신교 기독교 국가로 세운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운다. 이승만 대통령이 평생에 대한 목표였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 배격하는 기독교만 받는 나라가 되다 그거 아닙니다. 다 평화롭게 지나되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제도, 성경적인 인간 존중, 법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가 이 나라 통일 한국 시대를 이끄는 중심이 되게 하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은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아하니 다른 순서도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화, 민주화, 정보사회화까지 성공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그럽니다. 두 가지 남았어요. 두 가지. 통일한국 이루는 것. 다섯 번째, 선진사회를 이루는 것.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가 쓴 100년 후란 책이 있습니다. 100년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100 years later. 100년 후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람은 예언자도 아니고 학자인데 학문적인 예측으로 자기 예측이 90%가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조지 프리드만을 멘토로 그렇게 모십니다. 그 100년 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대한민국은 사우스 코리아는 2030년까지 통일이 될 것이다. 공산화 통일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될 것이다. 통일된 뒤에 10여 년 과도기를 지나서 2040년경은 세계에 이끄는 4대 국가 중에 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중국은 약화가 되고 한국이 옛날 잃어버린 영토, 만주 영토를 한국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내 말이 아니에요. 조지 프리드만 박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을 묻지 그런 사람 책 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교회에 대하여 계획이 있으시고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통일 한국이 반드시 대한민국 헌법 하에
통일 한국이 될 줄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 북한이 1월 5일 미사일 쏘고 1월 10일 미사일 쏘고 1월 14일 미사일 쏘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마하 10 음속에 10배 되는 미사일 북한에 쓰면 1분 만에 서울에 도착해서 터집니다. 그게요 환장기요 환장. 환장이 뭔지 압니까? 작은 창자 큰 창자가 거꾸로 돌아가는 게 환자입니다. 저가 뭐가 있다고 그렇게 마하십을 만들어가 잡고 씁니까? 여러분 소련이 망할 때 핵무기가 몇 개 있었는지 아십니까? 7200개. 소련이 핵무기 7200개 가지고 망한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 핵무기 지금 한 60개 있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도 자꾸 쓰니까 미국이 좀 열받은가 봐요. 이번에 10일날 마십 그걸 1000m 이상 쓰니까 미국이 대서양 쪽에 이 비행장이 있습니다.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이쪽에는 일부러 비행기를 15분간 뜨지 않게 했습니다. 그건 다 알 텐데, 그게 미국까지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텐데, 그렇게 미국이 뭔가 일을 만들려고 계획이 있지 않나. 뭐, 미국, 일본,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고 비행기 15분간 안 뜨게 할 것까지는 없는데, 뭔가 이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가면 그린벨의 본부가 있습니다. 그린벨에. 그린벨은 출동했다 하면은 결과를 얻지 않고 기우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린벨의 일개 대대 한 500명이 노스캐롤라이나를 떠나서 한국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쯤 아마 군산 비행장 도착하지 않았나. 우리 지금 한반도 정세는 예측 불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에 정말로 진정한 평화, 자유, 인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정말 복받는 나라, 통일한국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아멘. 우리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하늘 보호자를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그러고 다섯 번째, 선진한국사회. 단군 이래 처음으로 우리가 세계 선진국으로 올라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일본의 종이 되고 중국의 무슨 종이 됩니까? 요즘 이상하게 친중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문 대통령 딴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중국 가가지고 북경대학 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의 중국몽에 줄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됩니까? 중국의 비전, 시진핑의 중국몽이 1대1로 비전해가지고 세계를 중국길로 닦는 게 중국몽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미동맹도 있고 자유우방과의 관계도 있는데 중국 가가지고 중국몽에 우리가 줄 서고 싶습니다. 그 말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당의 저 대통령 후보자가 뭐라 했습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면 사드 그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상주에 있는 사드를 철수시키겠다. 그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 쓸데없는 사람들이 나라에 뭐 앞에서 겁죽거리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라.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통일한국 시대, 선진산업 시대, 세계의 정말로 인류국가 되는 시대,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그런 시대를 이루어냅시다. 아멘. 좋습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